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운동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자에서 일어서기까지의 운동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약간 높은 뭐 바 의자라든지 아니면 쿠션 같은 걸 이용해서 의자에서 엉덩이가 조금 높아지게 지금 저처럼 그 상태에서 전에 운동했던 것처럼 오른쪽 45도로 체관을 돌려주시고 그 체관이 앞쪽으로 숙여지시면서 오른쪽 다리로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주고 있을 때 뒤로 앉는 게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서 앉을 때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후퇴된다는 느낌으로 멀리 있는 의자를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전에 했던 앉아서 체관을 이동하시는 운동을 조금 더 병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네 하시면 요거를 한번 하실 때 10번 한번 2번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진행을 하시고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잘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점점 의자의 높이는 낮아져서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왼쪽 다리는 일부러 앞으로 빼놓는 게 우리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왼쪽이 주된 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왼쪽은 배제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앞쪽으로 빼놓으시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체중을 줘서 일어나시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